자, 167페이지 10번 여기 단 뭐야 저기 숙제 답부터 부를게요. 자, 1번은요, 플리우는 날아가다라는 fly의 과거입니다. 날다. 자,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out of가 됩니다. out of the cage 하면 cage로부터 밖으로 날아갔다. 자, 두 번째는, 자, 그 스텝스인데 스텝이라는 것은 계단을 말해요, 계단. 그녀가 뭐 하고 있습니까? 계단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워킹 다운이 됩니다. 아래로. 다음에 3번은 아이들이 교실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ran into가 되겠죠. 다음 네 번째는 산을 올라가는 거니까 up the mountain. climb이란 단어, climb은 오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짐과 샘은 언덕을 달려 올라갔다. 랜이 달리다라는 런의 과거죠. 런 달리다. 런 여기서 과거인데 힐이라는 것이 언덕이니까 언덕을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뭐 됐을까요? 그렇죠. 업이 되겠죠. 업. 두 번째는 내려오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은 내려온다는 의미로 다운을 쓰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soldiers는 march는 행진하다. 자, 그런데 castle 성 밖으로 행진해 나왔다. 그러면 성 밖으로란 말은 성 안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성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안에서 밖으로. 그러면 out of the castle. castle은 성이니까 성으로부터 밖으로. 자, 박물관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박물관으로인데 이거는 사실은 박물관이 안에 있으니까 안으로란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그렇죠. 이때는 into를 쓰셔야겠죠. into the museum. 이렇게 쓰시면 원하는 답이 완성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뭔가를 통해서 지나갔다라는 말, 통과해서라는 의미를 쓰고 싶은데요. 그럼 뭡니까? throw가 되겠죠. throw the village. 드론은 무엇을 통해서 또는 통과해서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뭐뭐 주위를 돈다라는 말은 태양 주위인데 주위란 말 쓰는 겁니까? 그렇죠. around죠. around.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법수 정류장은 건너편에 있다. 건너다는 것은 가로질러 가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때는 across라고 쓰시면 되겠죠. across the street. 그다음에 네 번째, 몇몇의 영어 단어들은 라틴어에서 왔다는 말은 뭐뭐로부터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come from이라는 걸 쓰죠. come from, 뭐뭐로부터 왔다라는 말로 come from. 그다음에 수영을 해가지고 넓은 강을 건너갔다는 말입니다. 건너가는 거는 수영에서 가로질러 가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죠. 답은 across가 되겠죠. 너는 그 길을 아니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 어디 어디로 가는 길. 그렇죠. 이때는 위치. 향해 가니까 to를 쓰겠죠. to the station. 스테이션이 여기입니다. 역.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해변을 따라 뭇뭇을 따라서 걷다. 해변을 딱 따라 걷다는 것은 along을 쓰면 되겠죠. 뭇뭇을 따라서. 자, walking, 걷는데, 아이고, 걷는데, 뭔가를 옆으로 쭉 따라서라는 것은 along. 자, 그리고 다음은요, 자전거를 타고 통과해서 지나갔다. 패스가 가다란 말인데, 뭔가를 통과해서라는 말. 그렇죠. throw를 쓰시면 답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 숙제였습니다. 굉장히 빨리 끝났죠?